우리가 자주 이런 기도를 많이 듣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올라오셔가지고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여 범죄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 세계가 날마다 몸부림의 연속이다. 실패하고 그러다가 또 와서 기도하다가 또 그 다음은 또 실패하고 또 기도하고 그럴 때도 많이 있지만 이제 성령의 은혜가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영이 육을 컨트롤하는 그런 삶은 성령께서 우리의 뭘 점검하신다고요? 뭘 점검하신다고요? 생각을 점검하기 때문에 무슨 성령 받았다 그랬을 때 은사와 치유와 표적을 가지고 펄펄 뛴다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성령이 우리의 뭘 점검한다고요? 생각을 점검하기 때문에 날마다 실패해가지고 겨우겨우 사는 그것이 신앙세계의 연속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흘러넘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저희 신앙세계의 명암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청년사회 가면서 육신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스러워 있을 때가 많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내 생각을 성령께 의존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내 생각을 통제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기적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감당 못할 그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이 없어서 문제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주세요. 저는 이와 같은 수첩을 늘 들고 다닙니다. 팜파일롯이라고 허리에 차는 컴퓨터를 들고 다니다가 아무리 컴퓨터가 빠르도 내가 쓰는 것보다 빠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첩을 제가 2주일에 하나씩 다 쓰는데요. 기도하고 성령께 의존하면요 너무너무 생각을 많이 주세요. 이걸 다 실천하지 못할 만큼 생각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이 목사님들이 한 16분 계시고 부교역자 한 40명 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은 죽어납니다. 그냥 이것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죽어납니다. 죽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뭘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하세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되는데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육의 사람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예수 믿어도 육신의 생각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생각이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가 패퇴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평안이 없다 이 말이죠.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실패하다가 또 뭐 다시 돌아오고 실패하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마음은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여 범죄했다 이렇게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면 안 돼요. 저는 누가 대표기도를 그렇게 하면 뒤에 앉아가지고 육신이 약한 거 누가 모릅니까? 제가 그렇게 합니다. 문제는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육신이 약한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육신이 약합니다만은 주님 범죄했을 때 내가 성령께 더 의존하지 못하여 범죄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구약시대 때와 지금 완전 달라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성령께 의존했으면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가 내 생각이 성령께 복종하고 붙잡힘 받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께 의존하며 승리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 의존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성령께 의존하고 산다는 것이 뭐죠? 성령께서 우리의 뭘 점검한다고요? 생각을 점검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 있고 하나는 성령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8장 좀 접고 갈라디아서 5장을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은 안 이뤄보겠다고 몸부림을 쳐도요, 또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부패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가 뭐냐? 성령을 쫓아 행해버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냐는 거예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시겠죠?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을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하냐? 육체의 소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생각은 성령의 소욕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욕이란 말이 영어로 D-E-S-I-R-E, desire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desire라는 이 단어는 I want, I need, 뭐 원한다, 욕 필요로 한다, 이 정도 단어와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끈적끈적하게 우리를 괴롭히는지. 예수를 믿어도 이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어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뭘 좀 잘해보려고 하지만 한때이고 작심삼일이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처음보다 끝이 더 좋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피크는 주님 앞에서는 그 시간이 인생의 피크인 것입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지금보다도 끝이 더 좋은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육체의 부패한 본성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의 소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한때 잘나가는 사람들도 퍽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육체의 소욕이 그만큼 소욕이라는 말을 써서 끈적끈적하고 강할수록 성령도 뭐라고 표현되었어요? 소욕이다. 육체의 소욕이 끌어오를 때마다 그 순간 내 생각이 성령께 사로잡히도록 의탁하기만 하면 성령이 나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기적이 창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이 여러분,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 성령의 소욕에 의존된 인생을 살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말로도 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대를 새롭게 하고. 이런 얘기를 뭐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YS 시절에 청와대 불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불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YS께서 장로님이셨으니 감옥을 치워보려고 한번 애를 썼던 모양이죠. 근데 그걸 대통령의 권력으로서 치우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걸 성령의 생각에 의존해서 치우면 되는데 그걸 한번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불교계 되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때 내 친구들 가운데 좀 나름대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정치적으로 내가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내게 생각을 주셨는데 그걸 말할 기회가 없었다. 그게 뭔데? 본래 그 청와대 불상이 경주 남산에서 들고 온 거래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거 치우는 방법이 간단하다. 그게 뭔데? 그러니까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 그러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것이 경주로 싹 가면 되는데 말이지 그걸 성령께 의존하지 못하고 그냥 권력으로 하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면 말로도 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신앙세계는 실패 연속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령께 사로잡히는 것이 신앙세계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성령께 복종키를 원하기만 한다면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성령께 접붙이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워도 단 1분, 2분이라도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전체적으로 통제하셔서 그때부터 기적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저는 청년대학생 사역을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오래 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요 아주 실제적인 것을 원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과거의 2조 500년의 역사가 주자학의 역사입니다. 주자학의 역사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주자학 6.25의 특징이 뭐냐면 선지후행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먼저 깨닫고 행하는 것은 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깨닫고 뭐 말하고 이론하고 뭐 이렇게 논쟁하고 이걸 너무 좋아합니다. 옛날에 붕당 정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2조 500년이 나중에는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몸 건강을 위해서 막 그 전구 쳤잖아요. 전구 치는 거 이제 고관 대작들을 데려다 놓고 막 보여주고 그러니까 2조 시대 말기에는 그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그건 뭐 자기가 땀 흘려서 치냐, 종 시켜서 치면 될 터인데. 이것이 한국 사람들의 양반 사고방식이에요. 선지 후행이에요. 그래서 정약용을 비롯한 실학파들이 이러다 나라가 말아먹겠구나 싶어서 선지 후행이 아니라 실제로 행해야 된다, 지행 합일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저는 미국에서도 이거 다 아는데 지행 합일이 된다, 행하는 것과 깨닫는 것이 같아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늦어버렸어요. 나라가 말아먹었습니다. 저는 학생운동하면서 보니까요, 성경공부를 하더라도 그 성경공부 보면 한과를 공부하면 제일 마지막 17, 18, 19, 20, 보통 한 20번까지 문항이 있으면 마지막 너댓 문제는 다 적용에 관한 문제, 앞부분은 관찰과 해석에 관한 문제, 관찰과 해석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이 적용은 텅텅텅 다 비웠어요. 이 한국 사람의 좋지 않은 습성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그러면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영혼의 호흡법을 실시하라. 영혼의 호흡법인데 호흡을 할 때 여러분들 내뱉는 이 호흡은 부패한 공기입니다. 그렇죠? 들이마시는 공기는 신선한 공기입니다. 맞습니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고 시험 들고 어려울 때마다 영혼의 호흡법을 통하여 내뱉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내뱉기를 바랍니다. 들이마시는 신선한 것은 성령의 생각을 들이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금 시험 들려고 할 때마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합니다. 이거 뭐 구름 잡는 얘기 아닙니까? 들이마실 때 뭘 마신다고요? 성령의 생각을 주여 생각하게 하옵소서. 내뱉을 때 뭘 내뱉는다고요? 육체의 부패한 본성을 내뱉게 하옵소서. 그래서 1, 2분만 호흡하고 나면, 무슨 단전 호흡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1, 2분만 호흡하고 나면 성령께서 내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성령께 의존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보십시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너희 속에 쭉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11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물론 부활의 역사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런 뜻도 포함합니다. 영의 생각을 하면 죽을 몸도 살아난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생각을 하면 몸의 부패한 행실을 죽일 수가 있다네. 영의 생각을 하면 손발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설교 이만큼만 할까요? 조금 더 해요? 예. 시간이 급한 분들은 가셔도 되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한다고요? 살리라.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부패한 본성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젊은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 젊을 때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면 망한다. 육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망한다. 여러분 참 우리 육신의 부패한 본성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는요 대우하면 대우할수록 더욱 버릇이 없어집니다. 육신은 우리 부패한 본성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욱 버릇이 없어져요. 한국은 이 목욕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막 사우나 정도는 봐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점점 더 육체에 필요한 것을 다 대우하게 되면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부패한 것으로 이끌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육체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욱 버릇이 없어진다.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 버릇이 없어지는 육체를 성령께서 육신을 통제하게 되면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신앙세계는 육신의 부패한 본성대로 져가지고 실패의 연속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나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가를 물어보면서 육신의 생각을 통제하게 되면 육신을 육신의 부패한 본성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로 돼? 죽을 것이로 돼.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 오랫동안 같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여학생들이 보면 그리고 노래도 너무너무 잘 불러요. 신앙도 좋아요. 하나님 은혜도 받았어요. 제가 미국 와 있는 동안에 그 형제는 한국에 있었는데 대기업에 중요한 직책도 가졌고 어느 날 나한테 전화 왔는데 암이 걸렸어요. 나이 30대 중반인데 담배도 피우지 않네 형제. 근데 이 형제가 나중에 나한테 고백을 하는데 형님 알고 보니까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너무 남자가 괜찮으니까 여자들이 가만히 두질 않았어요. 자기가 그걸 알면서도 끊지를 못했어요.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 된다 하면서도 끊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안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남자들 같은 경우 아내 이외의 다른 관계가 계속 이어지면 정말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경우는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회개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 데려갔어요. 암 발생하고 6개월 만에 데려갔어요. 내가 대성 통곡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의 생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세계가 그렇게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세대 간의 갈등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낡은 역사의 과거의 장부를 뒤집어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모든 갈등들은 다른 것이 없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이 통제함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중간에 다 생략하고 26절 보십시오. 26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다시 강조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생각의 주체가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그리고 생각의 주체가 성령이 되면 몸에 뭘 죽을 수 있어요? 행실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서도 계속 육신의 부패한 본성대로 살면 언젠가는 죽을지 몰라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삼손이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삼손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을 통제하지를 못했어요.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을 통제하지를 못했어요. 삼손은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 뭐가 문제가 있었냐? 그 폭발하는 분노, 성질 하나 더러운 거 아십니까? 밥 먹다가 마음에 안 드는 밥상 던지는 성질.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말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막 발음이 막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세계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밥 먹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남자들한테 밥상 던지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제2의 삼손이라. 자기 성질, 그 과격한 성질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열받으면 특별히 가지고 사람들 때려 죽이고 말이죠. 사람들 막 죽여버리고 그 옷 뺏어오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 삼손이 자기가 통제하지 못한 건 뭐였어요? 육신의 정욕이었어요.
그걸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버렸어요.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를 해버렸어요. 그래 나중에 어떤 참 비참한 결과가 온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모아시나니 도우시나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모아시나니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면제시켜 주신다, 없애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연약함을 그대로 놓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좀 세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사실 앞에 할렐루야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못 갖춘 사람일수록, 남들이 볼 때 부족한 사람일수록, 저 사람 예수 믿어서 뭐 할 수 있겠나 그렇게 정말 손가락질을 당할 정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은혜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상황이 오히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저는 여기서부터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해방받았어요. 오늘 이 은혜를 가지고 영적으로 여러분들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시하지 않는 분이에요. 부유하신 분이에요. 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한 4, 5분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인데 저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제일 기뻐하시고 말씀 그대로 기도 제목을 삼을 때 하나님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손 닿으시죠. 손 닿으시고 성령 앞에 우리가 마음을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평생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양식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성령이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부패한 본성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손들고 저를 따라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부족한 종의 삶에 성령의 생각이 날마다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에 가만히 있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